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어제 급등세에 이어서 조금은 조정받는 화폐들이 많은 모습인데요. 자, 비트코인 캐시 현재 6%대 큰 상승폭 이어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1.47% 상승률 만들어가면서 7,100달러 선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는 2,10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9%까지 상승했습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를 쭉 살펴보시면요. 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암호화폐들 3%에서 5%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 강하고요. 몇몇 암호화폐들은 7%에서 8%대까지 조금은 깊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순위 쭉 내려보시면요. 10%대 조정을 받는 화폐들도 몇 개 보이고요. 넥스트는 25%대 가까이 하락폭 만들어 나가고 있네요.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볼게요. 오늘 거래소 동향을 좀 보시면요. 거래소들은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량을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에서 20%대 거래량 많이 늘려나가주고 있고요.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 현재 26위에 랭크되어 있고 28%대 거래량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국제 시세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큰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3%대 상승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쭉 순위 내려보시면 3%에서 5%대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이 가장 많고요. 네,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조금은 더 짙은 상황입니다. 업비트 이동해 보시면요. 현재 거래대금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2%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썬더 토큰이 19%대 큰 폭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에서는 순위 내려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대부분 암호화폐들 5%대 가까이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인 펀드스트레 설립자 톰 리가 10일 트위터에서 역대 비트코인이 초강세 흐름을 보이며 대개 10일 안에 끝났다고 밝혔는데요. 20일을 놓치면 평균 25%의 하락 조정을 받는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BTC 기사 보시면요. 우선 현재 비트코인 가격 목표치는 8,000달러까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간 가격 분석부터 보시면요. 일단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5,800달러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6,850달러와 7,000달러의 강한 저항선마저 깨트릴 정도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200달러 이상으로의 상승이 있었고 2019년 최고치인 7,457달러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7,1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4시간 차트를 보시면 주요 지지선인 6,750달러 유지하려는 강세 트렌드라인 존재했고요. 현재 즉각적인 저항선은 7,250달러입니다. 그 위로 올라선다면 7,500달러 저항 수준으로 가격을 취하고 다음 핵심 목표는 7,800에서 8,000달러까지로 설정됩니다. 네, 그래프 차트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 분명 6,850달러 상회하는 강한 상승세에 있고요. 향후 이틀 내에 가격이 8,000달러에 도달을 한다면 시장 반응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현재 주요 지원 수준은 6,850달러고요. 주요 저항 레벨은 7,500달러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더리움 관련 소식인데요. 이더리움이 가격 폭락에 저항하면서 220달러까지의 상승을 내다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사 쭉 내려보시면요. 이더리움 가격 주간 분석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172달러 저항선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를 상회하는 등 급격한 상승이 상승 여파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더리움이 172와 178 저항 수준을 깨고 긍정적인 영역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황소들이 200달러 이상까지 가격 밀어넣었고 새로운 월간 최고치인 206달러 근처까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현재는 188달러 선에 머물면서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4시간 차트에서는 178달러 근처에서 지지선 만들어 나가는 강세 트렌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초기 저항은 195달러 수준이고요. 195달러 돌파를 한다면 200달러를 넘어서서 210에서 220달러 새로운 저항선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이더리움 주요 지원 수준은 185달러고요. 주요 저항 레벨은 200달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웹 3.0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노보그라츠 발언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기사 쭉 내려보시면요.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5월 11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는 것은 웹 3.0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웹 3.0은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새로운 웹 환경으로 개인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 통제가 없는 반독점적인 웹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노보그라츠에 따르면 웹 3.0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분산된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기능과 데이터가 취급되는 방식에 있어서 혁명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많은 경쟁 업체들이 모두 이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18개월 내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코인베이스 기반 스테이블 코인 스타트업이 베네수엘라에서 벤모 스타일 앱 런칭을 예약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보시면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절브는 5월 12일 베네수엘라에서 암호화폐 결제 앱을 런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몇 주 안에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시될 이 스테이블 코인 앱은요. 사람과 기업이 현지 토화 대금을 이 회사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절브 달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리절브 달러인 RSD는 분산된 미국 달러 고정 암호화폐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앱이 출시되는 이유는요.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GE항공이 코드명 트루엔진 항공기 부품 블록체인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세계 항공업계의 약 60% 제트 엔진을 공급하는 GE항공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저를 통해서 공급체인 트랙과 추적 블록체인을 구축했습니다. 기사 쭉 내려서 보시면요. 그들의 비전은 제조된 부품과 출하 시 엔진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엔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언제 수리를 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필드에 다시 들어간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살펴봅니다. 현재 2019년 5월 비트코인 선물 3.19% 상승한 6,4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무려 15%대 상승세 이어가면서 7,232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조금은 빨간불이 강한 상황이고요. 큰 폭 조정받는 암호화폐들도 조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해 나가면서 7,100달러 선 위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내일부터는 다시 평일에 신지은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저는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